부모님 오늘 어디로 가시게요? 오늘 고천동 쪽으로, 고천중학교 쪽으로 한번 갈까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고천중학교 쪽으로 가서 무단방치 차량 있나 확인을 하고 또 이제 부곡동으로도 가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길가에 신고된 차량이 있다. 지금 저희는 그 교통행정과로부터 그 방치 차량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 집에 직접 신고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을 좀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토지나 타인의 토지나 아니면 도로가에 이제 한 달 이상 무단 방치 해놓는 경우에 보통 방치차로 많이 해가지고 처분하거든요.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범칙금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그냥 부과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징수과에 이제 징수법을 이제 지방세 징수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차량을 처분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면서 이제 체납액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금 체납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구제책으로 지금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네, 이게 교통행정과로부터 이게 제보를 받고 이번에 단속 나온 이게 방치 차량입니다.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면은 저희가 공매로 차량 공매로 해가지고 오토마트에 맡기거나 아니면 가치가 별로 없으면은 이제 저희가 특정 업자를 지정해서 수의 계약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차량은 또 방치이면서도 또 영치 대상이라서 부곡동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는 부곡동에 이번에 좀 방치 차량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한번 좀 수색 좀 해보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발견했네요. 차가 되게 풀에 덮여있네요. 네. 와, 이거 좀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차량 같은데 일단 저희 쪽 체납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 관련 체납 안내문을 관련 압류 스티커도 좀 붙여서 추후에 이제 수의 계약으로 폐차장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제보 받은 걸로는 한 32대 정도 있는데 이번 차량은 저희가 우연히 발견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제보가 안 들어온 차량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납 관련단 분들이나 이제 차량 실태 조사원 분들도 이런 차량들 많이 찾아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차량들을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기도 최초로 이제 차량들 수의 계약을 진행해가지고 이번처럼 이제 빠르게 차량 처분도 하면서 비용도 거의 별로 많이 들리지 않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최초라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게 의미가 있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유처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차주 분께서도 이 차량이 실제로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시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끔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알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줌으로써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없게 해드리기 때문에 보통은 많이 좋아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처분해 준다고 하면. 일단 처음이라서 좀 많이 긴장도 되긴 했지만 이제 좀 신선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은 저희가 이제 징수과에서 항상 체납자들한테 이게 징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체납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시책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다는 거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어요. 체납자들을 위한 시책들을 더 많이 발굴해가지고 이제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징수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촉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새내기인 저한테 약간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노력해서 많이 적응을 하고 이제 체납자분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고 싶습니다.